지난 4월 여바파트 공사로 집안 침하 피해를 호소한 김의 한 아파트 상황 보도해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긴 싸움을 예고했었는데요. 이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드디어 복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깨지고 꺼지고 뒤틀리고 옆 아파트 신축 공사 이후 나타난 아파트의 심각한 집안 침하. 입주민은 복구를 요구했고 옆 아파트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게 더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입주했을 때 저희가 봤던 그 원상대로만 해드라. 그게 안전이 불안한 입주민과 추가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건설사. 지루한 소송까지 예고됐지만 보도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당시 심각한 침하를 보였던 아파트 부출 입구. 기존 도로를 걷어내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들쭉날쭉하던 아파트 펜스는 교체됐고 도로마다 내걸렸던 현수막도 사라졌습니다. 복구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입주민과 옆 아파트, 피해 아파트 건설사는 수차례 마주 앉았고 상황을 피하지 않고 소통했습니다. 지역 도시의원의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옆 아파트는 조합원을 설득하고 대화하며 민원 해결에 뜻을 모았고 피해 아파트 건설사도 복구와 관리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지난달 20일 공사가 시작돼 앞으로 피해 공간을 복구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이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들 간의 협의 끝에 이 민원 처리에 관련해서는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추링로랑 저희 현장 주변에 이제 펜스 재설치 뭐 그쪽에 있는 뭐 나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수를 하는 것까지. 부추림로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쯤은 괜찮다는 4천여 입주민들. 그들은 이제 갈등을 떠나 이웃과의 정을 기대합니다. 저희 아파트처럼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은 상대 측 시공사 시행사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달 7월 달이 되면 입주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가 되면은 물론 이웃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안 반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도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소송과 민원 등 지루한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갈등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접근과 과정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이번 사례가 하나의 열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정숙입니다.